아, 와. 잠깐만. 아니, 이거는 당연히 오랜데, 이거는 0번이잖아. 좀더 이게, 젊었을 때. 어? 이게 좀더 젊었을 때 아니야? 아니다. 야. 유니폼이, 똑같은데? 23, 24 시즌. 이형안 늙네. 야, 이형 관리 잘하네. 아, 이게 작년 같다. 7번. 7번? 이게 1번. 1번? 이거 0번? 맞죠? 170? 네. 오, 정답. 정답. 아니, 이거 옷 똑같이 입혀놓으면. 아니, 이형 관리를 잘했어, 역시. 와, 이거 어렵다. 3번은 지금 등번호인 0번. 0번. 그리고 이게 작년. 2번이 1번? 1번인 것 같은데? 2번이 1번. 둘다 1번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게 1번이야. 아, 이 농구화 봐봐. 그러니까 농구화가 허리 탭 작년 거 작년 건데. 작년 거 같은데 아닌가? 아, 이게 똑같을 수도 있는 이게 7번인가? 아니, 내가 1번이잖아. LG 1번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어, 이렇게. 그래갖고. 모르겠다. 관련 번호 너무 많이 바꿔서. 내년에 또 바꾸시고. 이게 0 0번.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내가 봤을 때는 7번, 1번. 이것도 1번인데? 아니, 0번, 1번, 7번. 아, 이게 7번, 7번. 난 7번. 이게? 7번, 1번, 0번. 1번이 더 젊어 보이는데? 170? 그럼 난 형이 170. 170 정답. 170. 170? 역시. 아. 관영이 또 많이 씻는 거라서 이미. 그래서. 저는 또 대학교 작년에 때 관영이 많이 같이 봤기 때문에. 있었는데. 같이 저는 같이 안 있어도 이렇게 바로 맞춰버린. 관영 또 뭐라 해. 관영 보고 계시죠? 세이커스 그 독수리 이름 거 얘기하는 건가? 네, 안녕하세요. 청아일 세이커스 카드 이재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우사입니다. 뭐 닉네임 없어요? 일단? 안녕하세요. 가까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홈플러스 야구생입니다. 아, LG에 있었던 새 시즌 동안? 행동부가 안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맞추시면 언제? 근데 뭐알 수가 있나? 어. 첫해 때 7번. 5번 아니야? 첫해 때 5번이야. 아, 트레이드에서 온 거. 5번 말고. 나랑 같이 뛰었던 그때가 첫해인 거죠. 7번, 1번, 0번인가? 2번, 1번, 3번 아니야? 2번도 있었어? 아니, 숫자대로 2번. 너는 나랑 같이. 아니죠. 백넘버를 사진 순서대로 이렇게 번호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말해주세요. 2, 3. 예? 아니. 아니. 이때 당시에 백넘버가 몇 번이었고, 이 사진 때 몇 번이었고, 이건 몇 번이었고. 1번 때 1번, 2번 때 7번. 5번. 5번? 7번? 아닌가? 7번이었어. 170. 170. 모르는데? 예? 시간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자, 그럼 다음 문제. 응? 와. 야, 이거 뭐. 저는 뭐 같은 세대 형이라 많이 봤죠. 그죠? 동서왜 이렇게 보였어? 울었나봐 우승하고. 이거 우승하고 찍은 사진이거든? 딱 보니까 우리 이제 홍대부고 정희재 선수. 와. 홍대부고 임동섭 선수. 동섭이 형 너무 좋다. 어떡하냐. 야, 이거 뭐야? 이거 희재 형 머리만 자른 거 같은데. 아이, 아 진짜. 동섭이 형 희재 형 동섭이 형이죠. 와. 와. 그 홍대부고 그 형들이. 와. 희재 형 똑같으신데? 희재 형이랑 열... 두 살인가? 동섭이 형이 11살? 관이 형 13살. 아, 임동섭. 맨, 정희재 임동섭. 와, 정희재 무슨 도토리 아니야 도토리? 동섭이 형이 형 원래 좀 우등이 있나? 고등학교 때 우승 매일 하는 게 우승 아니야? 매일 하는 것도 안 하잖아. 너 고등학교 우승 해봤어? 저 세 번 했어요 저는. 나도 해봤어. 아, 형이 3번 때? 낙생고 해야겠는데 몰라? 낙생고 해야겠는데요? 오, 와, 이거 기상이잖아. 완전 기상이네. 기상이네. 기상이 잘 컸다. 네. 야, 이때부터 눈이 똑같네. 아이. 맞춰보세요. 아, 기상이. 이거 너무 저 어릴 때랑 달라진 게 없지 않아? 네, 똑같죠, 기상이 누구나. 네. 어릴 때부터 시크한 이야기. 누구야? 시크. 얘 제 서인국이잖아. 아, 기상이에요? 기상이네, 기상. 얘 눈이 서인국. 아. 저랑 기상이랑 같이 찍은 사진에 팬분 댓글에 빈지노하고 서인국이다라고. 진짜 그러고 보니까는 서인국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준석이한테 물어보니까는 대학 시절에 서인국으로 유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연세대 서인국? 어, 연대 서인국. 와. 그걸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한양대 유재석, 연세대 조인성. 넌 뭐야? 네? 넌 뭐야? 중국대 희망. 아니, 졸업 못해가지고. 네. 와. 뭐야? 쟤들 바프 찍은 거 모르나 지금? 아, 근데 이런 것도 찍었어요? 이거 한 3년 됐을 거예요 거의. 네, 옛날에 그 프로필 사진이었는데. 이거 며칠 운동 안 하고 그냥 수분 조절만 하고 찍은 거라 그랬었어요.
보디빌더, 보디빌더. 아 근데 몸 짱이다 진짜. 제도 형, 등이 이렇게 갈라지는 사람이 우리 팀에. 제도 형, 제도 형. 아 제도 형, 제도 형. 사우나에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등. 등 왜 이렇게 좋냐고. 왜 이렇게 좋냐고. 많이 뺀 거라고 그러더라고. 이제. 등을 보면 진짜 와, 와 저렇게 하니까 농구를. 아, 이런 사진 어떻게 찍어요? 와. 아 뭐야 에이. 야 언제야 이거? 근데 제대야. 와. 아 동생 친동생이랑 더 나이 먹기 전에 같이 몸 만들고 한번 해보자 해서 추억 만든 게. 너무 진짜다. 야. 잠깐. 어? 이 누구? 언크리트. 광현이. 오 맞네. 광현이 광현. 와. 이제 뭐 듣고 눈, 보니까 눈이 눈이 좋고 눈이 완전 약간 이렇게 약간 내려온 게 귀엽다 강현이. 니냐? 아이씨 아니지 아닌데 아 눈이 살짝 그 누구 뜬 아 강현인가? 아 눈이 아 강현 아 강현이네 아 이건 뭐야? 누구예요? 강현이 아니야? 억울한 눈이 강현이 저 눈이 진짜 강현이에요. 준석이 이거는 눈만 봐도 양준석인데 그때 눈, 코, 입을 뭐 이상해 딱 양준석 눈인데 이거는 야, 야 아 누가 봐도 이거는 난가 보네 눈, 네. 눈 보니까 맞네 와 이거 하윤기 아니야? 하윤기? 양준석이네 하윤기 아니야? 양준석이랑 아 양준석 양준석 와 홍석이네 홍석이네 야 홍석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거 클로즈업 해주세요 이거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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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 홍석아 아 이거 쉽죠 홍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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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 원상이 형? 원상이 형? 원상이 형 아니야 아니야 입을 보니까 홍석이 형 같은데 눈 홍? 원상이 형? 홍석이 홍석이 형 홍석이 눈이 웃는 상 응. 나네 영수 와 이거 이티 아니야? 야 이것도 하는 게 아니야? 잘 맞추시는데요 생각보다? 아, 아 처음 문제 처음 제일 어려웠어 수험생 여러분 수능 보시느냐 너무 고생 많으셨고 결과가 어떻든 이제 좀 그동안 못 즐기신 거 많이 즐기시고 농구장도 많이 찾아주셔서 응원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더 즐거운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능에 대한 그런 힘듦과 고통을 사실은 잘 공감은 잘 못하지만 얼만큼 노력했을지도 알고 있고 수능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거 알고 있는데 원하시는 만큼 이제 결과 얻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원하시는 꿈 이루면서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뭐 대회를 준비하고 뭐 시즌을 준비할 때 무언가를 뭐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고통은 알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한 번씩 경기 홈 경기 때 학생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저희 경기 보시고 또 좋은 기운 얻으셔가지고 또 좋은 결과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보시느라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다 수능 잘 봐서 연세대학교 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수능 시험표 지참하시면 LG에서 이제 무료 입장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실내 코트로 오셔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